안녕하세요. 닥터 유스 김교수입니다. 오늘은 식사 이후에 걷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지금 1시 반인데요. 점심 식사 시간이 1시부터인데 식사 끝나고 나서 잠깐 나왔습니다. 식사 후에 걷는 습관은 상당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. 식사 후에 실제로도 걸으면 혈당이 좀 더 조절이 잘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식사 이후에는 5분이라도 걸으려고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더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낮에 자외선이 있으니까 선글라스까지 잊지 말고 챙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팁 닥터 유스였습니다.